청주의 한 가스 충전소에서 급발진이 의심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원인 규명은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세차를 마친 택시가 천천히 방향을 트는 순간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며 충전 중인 차량을 들이받더니 도로를 향해 튀어나갑니다. 갑자기 뭐 제트기 소리 같이 웽 해서 무슨 일인가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밖에 나와봐 그렇고 쿵 하더라고요. 택시는 충전소 건물과 부딪힌 뒤 주차돼 있던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가스 충전기와 충돌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 경력 10년이 넘은 택시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대응을 내면서 브레이크 잡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반면 차량 제조사는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결함신고센터가 유일하지만 지난 10년여 동안 결함에 의한 급발진 인정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결론은 운전자 실수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급발진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최근 5년여 동안 접수된 의심 신고만 48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